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자, 그래니 말이죠. 오늘은 또 굉장히 궁금했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슬렌더리너의 엄마이자 그리고 그래니 할머니의 딸을 이 그래니의 집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책꽂이 뒤에 숨겨진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을 넣으면은 할머니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할머니와 그리고 딸이 만났을 때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 자, 일단 빨리 책을 좀 찾아봅시다. 책. 오케이, 책 바로 발견했어요. 이게 그 슬렌더리나의 일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좀 떨궈놓고. 뭐야, 할머니 언제 왔어요? 요거를 떨궈가지고 문을 열면은, 자, 이렇게 쪼로롱 숨겨진 방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할머니 또 언제 왔어요? 잠깐만, 일단은 할머니 좀 밖에 끌어놓고 처음부터 바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처음에는 딸을 미리 소환을 해놓고 할머니를 불러볼게요. 그러니 딸 소환, Let's get it! 왕, 둥, 야,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래니 딸을 소환을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좀 불러와야겠죠? 오케이, 왔다. 아이고, 눈까지 아주 반뜩반뜩이면서 쫓아오네요. 아, 과연 할머니와 딸을 만나게 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로 오세요. 어쩌쩌쩌, 일로 왔대요. 일로 왔대요. 자, 할머니를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로 오세요. 짜짜짜짜짜. 아하, 아! 어? 뭐지? 어? 어? 뭐야? 띠용? 할머니! 딸이에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 아무 반응이 없네요? 딸을 미리 소환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봤는데, 뭐 딱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뭐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있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뭔가 할머니 상당히 여기 안에 있는 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할머니와 한번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소환을 해볼 거예요. Love is an open door. 오케이, 그대로 할머니 이쪽까지 끌고 올게요. 자, 한번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특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이, 그렇지. 자, 할머니, 이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을 할머니 보는 앞에서 놓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짜헐! 짜헐!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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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사라졌네? 왜지? 왜 사라졌지? 야, 이거 곰인형 나오면은 할머니가 바로 앞에서 다시 원래 처음 스폰되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책도 마찬가지로 한번 소환하면은 할머니가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야, 대박이다. 아, 요건 좀 신기했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시간,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책을 소환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뭐 곰인형으로 슬렌더리나를 소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크게 뭐 딱히 큰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